안녕하세요. 이촌동 가나한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촌동 반도 아파트인데요. 네, 반도 아파트는 50평, 60평, 70평 이렇게 있고요. 동은 1동과 2동, 이렇게 두 개의 동입니다. 첼리투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40년 이상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있고요. 소유주분들이 젊은 분들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 요즘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 아파트는 1동과 2동 간의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동간거리도 넓고 이렇게 부지도 넓어서 두 동짜리 동이 아파트지만 아파트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첼리투스가 옆에 바로 위치해 있고 입지적인 면에서는 반도 아파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1동은 60평, 7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동, 한강 변동의 2동은 50평, 6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 2동은 한강뷰가 잘 나오는 동이고요. 1동도 고층 사이드 호수는 한강뷰가 나오지만 앞에 2동만큼 한강뷰가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1동의 70평, 오늘 소개해드릴 70평은 가장 넓은 면적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70평을 투자하시거나 입주를 하셔도 너무나도 훌륭한 아파트로 나중에 탈바꿈을 할 것입니다. 동간거리는 1동과 2동과 사이의 동간거리가 이렇게 넓어요. 차량이 대여섯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되고, 하지만 이렇게 조경들로 너무나도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요. 이촌동 첼리투스 옆에라서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첼리투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첼리투스가 기부채납한 이 공원은 용산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공원조차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반도 아파트입니다. 이제 현대 아파트는 건너편에 있는데요. 현대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되면 앞으로 이 동네는 포스코 더샵으로 현대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될 거기 때문에 첼리투스, 포스코 더샵, 그리고 반도 아파트도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훌륭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이래서 반도 아파트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일단 뭐 가장 큰 평수인 70평이라는 메리트가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